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퓨어테의 더 잉크핏 네온 컬렉션 언박싱 날 방송을 맡은 교육에서 차지입니다. 자, 그럼 발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쑥쑥 해주시고 중간에 터치 해주시면 그 부분이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여요. 자, 투명팁에 이렇게 발색해도 엄청 발색 잘 나오죠? 자, 이번엔 슬림빌더에다가 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슬림빌더를 바르고 한 게 조금 더 선명하지 않아요? 깔끔하고? 그냥 팁에 한 거보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얘가 그냥 투명 팁에 한 거, 얘가 슬림빌더를 깔고 한 거. 투명 팁에다가 발색을 만드실 때는 슬림빌더를 한번 깔고 하는 게 훨씬 예뻐요. 그냥 딱 완성된 거를 봤을 때도 우리가 컬러 차트를 보고 고객님이 고르시잖아요. 근데 우리 컬러 차트도 함부로 그냥 대충대충 만들 수 없죠. 이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슬림빌더 바르고 미경화 닦고 나중에 이렇게 탑 바르고 마무리 했을 때도 엄청 예뻐요. 진짜 그냥 팁에 발색한 거랑 이렇게 발색한 거랑 너무 다릅니다. 비교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림빌더 사용하시고 미경화 닦고 그 다음에 잉크 사용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엄청 예쁘게 나와요. 슬림빌더 바르고 미경화 닦은 걸로 빠르게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거기 부분이 휘발이 되면서 경계 부분이 더 잘 보입니다. 그냥 쓱쓱쓱 해주시면 뚝딱뚝딱 나오죠? 완전 형광펜 컬러. 형광노랑도 발색 엄청 잘 나오죠? 이렇게. 얘도 형광연두인데 엄청 발색 쨍쨍하게 잘 나옵니다. 지금 눌러서 흔들흔들 하다가 중간에 뗐다 붙였다 하죠? 이러면 결이 뗐다 붙였다 할 때 남아요.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부위에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시면 됩니다. 그냥 투명 팁에 발색하시는 것보다 슬림빌더로 한번 오버레이 하시고 나서 발색하시는 게 더 예뻐요. 손은 상관없는데 투명 팁에다가 발색하실 때는 슬림빌더로 하시면 됩니다. 짜잔! 발색 너무너무 좋죠? 화이트도 발색이 어마무시합니다. 짠! 요게 지금 원콧 발색입니다. 블렌더는 화이트를 하고 블랙 바탕에는 화이트가 잘 보이니까 이렇게 양면으로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그냥 했을 때는 요런 느낌이에요. 블렌더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블렌더는 투명이기 때문에 스탠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페이퍼 타월에 젤 스타터를 묻혀가지고 여기 옆에다가 좀 대기를 시켜 놓을게요. 닦아야 되니까. 자, 블렌더를 꺼내셔가지고 여기서 터치를 해주시면 블렌딩이 되면서 이렇게 닦으세요. 경계 부분을 조금 풀어줄 때, 경계 부분을 좀 더 여리여리하게 풀어줄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닦고 깨끗한 상태에서 넣을게요. 블렌더 사용한 거, 안 한 거, 사용한 거, 안 한 거 차이 나시죠? 더 디테일하고 섬세한 아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젤 스타터랑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까요? 젤 스타터도 휘발이 정말 빠르기는 한데 블렌더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블렌더는 그냥 여기다 덜자마자 바로 휘발이 돼가지고 이거 젤 스타터 덜었습니다. 젤 스타터를 덜고 자, 이렇게 젤 스타터 묻혀서 풀어볼게요. 어때요? 얘보다 얘가 더 깔끔해요. 그리고 얘보다 얘가 더 휘발이 빨라요. 얘도 진짜 휘발이 빠른 거거든요. 지금 여기 용기에서 광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젤 스타터로 하면 조금 지저분해. 근데 얘는 엄청 깔끔해요. 차이점 느끼시죠? 그래서 젤 스타터는 컬러랑 컬러 젤과 사용했을 때 정말 잘 맞고 잉크는 잉크끼리 쓰셔야 돼요. 왜냐면 잉크에 정말 딱 맞춰놨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블렌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위에가 다 다르게 했거든요. 잉크를 쓰실 때 베이스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잉크 디자인이 다 다르게 나와요. 자, 이거 보시면은 제가 지금 바탕은 다 똑같아요. 바탕은 다 똑같은데 화이트 시럽을 깔았습니다. 자, 화이트 시럽을 다 깔았는데 화이트 시럽을 미경화를 안 닦고 잉크를 하시면 휘발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미경화가 얘 휘발되는 거를 좀 잡아주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잉크의 느낌을 내실 때는 베이스를 다 다르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시럽에 미경화를 안 닦았습니다. 그래서 시럽이든 컬러젤이든 미경화를 안 닦고 하시면은 조금 아까 제가 이제 블렌더 써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뭉쳐서 나오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차이점도 바로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화이트 시럽을 바르고 미경화를 닦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휘발이 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시럽을 바르고 슬림 빌더를 바르고 미경화를 닦았습니다. 보시면 여기 색감이랑 여기 색감이랑 다르죠?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은 살짝 베이스가 잉크를 좀 머금어요. 근데 얘는 잉크를 머금지 않아서 발색이 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광이 안 나죠? 얘는 벨벳탑 했습니다. 얘는 벨벳탑 바르고 했습니다. 이게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화면으로 보는 게 조금 아무래도 실제로 보는 거랑 좀 차이가 있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 미경화 안 닦고 해보고 닦아도 해보고 슬림빌더 바르고 미경화 닦고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베이스를 깔아놓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컬러 서로서로 겹쳐가지고 마블 한 겁니다. 베이스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아트를 했어요. 똑같은 아트를 했는데 결과물이 또 다 다르게 나오죠? 밑에 베이스 작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요거는 벨벳탑 발라서 잉크를 했고요. 얘는 화이트 시럽 미경화 닦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실키탑 바르고 미경화 닦고 했어요. 우선은 저희 잉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잉크 저희 것 뿐만이 아니라 잉크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잉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부터 좀 알려드릴게요.